에이 구글, 스탠드 플러그 꺼줘. 안녕하세요, 블렌드마스터 오블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필립스 휴 램프에 이어 IoT 2탑 AI 스마트 플러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 중이신데요, 스마트 플러그란 이름에 걸맞게 결정 기능, 스케줄링, 그리고 AI 스피커들과 연동하면 음성으로 제어까지 가능한 아주 편리한 제품인데요. 길게 말할 것 없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제품 구성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약간의 설명서와 스마트 플러그, 그게 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플러그처럼 생겼고, 여기 온오프 버튼, 그리고 이쪽엔 우리 제품 플러그를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동 원리 자체는 간단한데요, 플러그를 끼워주고 제품을 꽂아주면 수동으로 이렇게 온오프를 할 수도 있고, 관련 어플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하고 음성 제어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한 가지 알고 계실 것은, 시중에 이런 스마트 플러그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새로 나온 16A짜리 비교적 큰 용량의 플러그이고, 와이파이용, 지그비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본인 성향에 맞는 제품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두 방식의 차이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제품 등록을 마치고 나면 이 제품 자체를 온, 오프, 어플로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고요, 저는 음성 제어까지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이름 369568 이걸 부를 순 없겠죠. 제가 편리하도록 이름을 변경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저녁이 되면 꺼지는 스케줄링 기능까지 추가하겠습니다. 전력 과부하가 걸리거나 온오프 알림 등을 받을 수 있고요, 다양한 기기 정보 또한 어플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당, 날짜, 월당, 연당, 사용량 또한 그래프로 편리하게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저는 구글 어시스턴트 쓰는데, 구글과 연동시키면 이렇게 음성 제어도 가능하죠. 에이 구글, 스탠드 플러그 꺼줘. 에이 구글, 스탠드 플러그 켜줘. 어떠신가요? 스마트 플러그 정말 편리한 제품이죠? 인터넷 판매가 기준으로 2-3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리 저렴한 금액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제가 사서 일주일 정도 사용해본 결과 그 가격에 값어치는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버튼으로 수동 작동도 가능하고, 어플로 편리한 온오프, 스케줄링까지 가능하고, AI 스피커 연동시 편리하게 음성 작동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귀찮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번 세팅한 뒤에 자리를 옮기면 새로 세팅해줘야 되는 제품들이 가끔 있는데, 이 제품은 가벼운 플러그다 보니까 이쪽에 세팅했다가
저쪽으로 옮겨서 이름만 바꾸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어서 그것도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AI 스마트 플러그를 알게 돼서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전 다음번에 신기한 제품, 다양한 IoT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라인드 마스터 오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